태풍 타파가 덮친 부산 해운대구 LCT입니다. 101층 건물 위에서 빗물이 쏟아집니다. 마치 폭포수 같습니다. 빗물 폭탄과 강한 바람에 인근 주민은 밤잠을 설쳤습니다. 야단이 났구나. 뭐가 창문 다 깨지고 야단 나겠네. 막 할 수 없다. 대뜸을 대라 하고 잠을 잤는데 바람이 엄청 그렇게 센 바람은 처음 느꼈어요. 부산 해운대구 일대는 이번에도 빌딩풍 피해가 컸습니다. 네, LCT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. 이 태풍은 지나갔지만 이 도로변을 살펴보면 날아온 쓰레기와 이 깨진 유리 조각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지난해 태풍 콩레이 때는 LCT의 유리창 1,100여 장이 깨지는 등 빌딩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해운대구청은 빌딩풍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위한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